6월 15일 현재 몸 상태입니다. 이 지방은 한참 쪘을 때보다는 조금 빠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한 상태가 이렇습니다. 자, 그럼 체중을 달아보러 가겠습니다. 자, 오늘의 아침 주스는 마주스입니다. 오늘은 마가 좀 많이 들어갔네요. 마가 한 100g이 좀 넘을 것 같고요. 얼린 바나나 1개, 그리고 견과류, 저지방 우유 300ml 이렇게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은 8시 15분이고요. 아, 오랜만에 비가 오네요. 자, 이렇게 오늘도 가벼운 아침 식사로 하루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플레인 요거트 200g, 이거 밤만 먹을 겁니다. 오늘 세 건데 밥 먹고 아침 주스 이렇게 해서 오늘 아침 가볍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봐도 좀 적은 양이지만 아침에 많이 먹으면 운동할 때도 좀 힘들고 다음 끼니가 힘들어서 아침은 이렇게 가볍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자, 오늘도 운동을 막 마치고 왔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9시 40분 정도부터 11시 15분 정도까지 운동을 해서 한 1시간 35분 정도 운동을 했고요. 자, 지금 시간은 11시 53분입니다. 운동 마치고 샤워하고 한 30분 정도 흘렀고요. 두 번째 끼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오늘 같은 경우는 밥은 한 350g 정도 됩니다. 한 이 정도 보니까 350g 정도 되고요. 양배추, 밑에 양상추. 양은 많아 보이지만 밑에 양상추가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고요. 그리고 계란후라이, 요거 계란 두 개입니다. 계란말이, 계란 두 개고, 브로콜리, 풋고추, 그리고 닭가슴살 이렇게 200g. 이렇게 해서 오늘 두 번째 끼니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점심 식사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자, 아까 점심 먹고 지금 시간 2시 18분입니다. 약 한 2시간 정도가 지났고요. 2시간 지나고 요 세 번째 끼니 이제 간식. 자,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단백질 보충제 신타식스입니다. 신타식스 두 스푼. 고구마는 요렇게 하면은 거의 한 300g에서 300 플러스 마이너스 한 20g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세 번째 끼니이자 간식 먹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 6시 35분입니다. 아, 맨날 찍는 먹는 영상만 찍다 보니까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식단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시 35분이고 항상 먹는 시간은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자, 네 번째 끼니자 저녁 식사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잡곡밥 한 300-350g 정도 되고요. 오늘은 불고기입니다. 불고기. 그리고 나머지 그냥 밑반찬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채 있고, 브로콜리 있고, 피클, 김치에 김까지. 그렇게 해서 오늘 네 번째 끼니자 저녁 식사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자, 마지막 끼니입니다. 오늘 좀 늦었는데요. 시간은 9시 6분입니다. 아, 벌크업 하시는 분들 참 운동보다도 제가 봤을 때 먹는 거와의 전쟁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끼니자 다섯 번째 식사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아, 좀 맛있게 차려놓고 먹어야 되는데 먹기 싫은 음식 좀 이렇게 차려놓고 먹다 보니까 자, 보시면 밥은 200g이 좀 넘습니다. 그 햇반 생각하시면 되세요. 햇반 그 한 조그만 거, 요 정도 많은 게 한 200g 정도 되니까 이건 200g이 좀 넘습니다. 이제 이때 보시면 좀 두툼하죠. 그리고 소고기는 요 제비추리로 한 150g 정도 됩니다. 아, 요 네 조각이 150g이나 되네요. 자, 그러면 다섯 번째 끼니 맛있게 열심히 잘 먹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 9시 26분입니다.
자, 다섯 번째 끼니까지 이렇게 먹고 왔고요. 오늘 72일차인가요? 잠시만요. 72일차가 맞는 것 같은데 아무튼 제가 이렇게 하다가 벌써 72일차가 됐습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운동은 점점 재밌어집니다. 왜냐면 이제 힘도 붙고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거 뭐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처음에 이제 뭐 운동하는 법도 모르다가 이제 운동하는 법도 알게 되시고 체중도 조금씩 줄면서 이제 뭔가 재미를 느끼시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음식에 대한 유혹이 점점 강해지고 벌크업 같은 경우도 이제 운동 같은 경우는 힘이 점점 붙으니까 운동은 점점 재밌어지고 느낌도 자극도 점점 잘 오는데 문제는 배가 점점 불러진다는 거죠. 먹는 양이 점점 늘어야 되니까 그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어떻게 끼니를 잘 채우고 어제보다는 조금 더 먹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견과류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먹지는 않는데 하루에 한 100g 미만으로 먹는 것 같습니다. 한 50g에서 한 60g 정도 먹는데 그거는 영상에 차마 담지 못하겠어요. 이제 매번 먹을 때마다 한 뭐 캐슈넛 한 8알 뭐 이렇게 먹는데 그 영상에는 못 남긴 것 같고요. 이제 평균적으로 하루에 한 50에서 한 60g 정도 먹는다는 거 그거 이제 오늘 남겨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72일차 마무리를 합니다. 내일 73일차인데 이제 하루하루 조금씩 더 열심히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고요. 자, 힘드신 분들도 화이팅 하시고 자,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내일 또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도 같이 열심히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좋은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좋은 거는 제가 받아들이고 제가 부족한 점들도 많이 지적해주시면 제가 그거 참고해서 조금 조금씩 나아지는 키달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